최근 그리고 앞으로는 게임 그래픽과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업스케일링 기술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중 게임 그래픽 기술의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DLSS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4K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모니터가 출시되고 있는 등 뭐 갈수록 고해상도 고주사율 게이밍 환경이 갖추어지면서 이제 더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며 게임 그래픽의 높은 프레임을 유지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동안 엔비디아 DLSS 기술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DLSS3를 지원하는 타이틀로 이전보다 한층 플레이 환경이 쾌적해진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를 기준으로 엔비디아 DLSS 설정과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엔비디아 DLSS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는 DLSS 3.5까지 등장했는데요. 예시로 살펴볼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는 DLSS3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DLSS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게임에서 지원하는 DLSS는 DLSS2, DLSS3, DLSS3.5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DLSS2 혹은 DLSS3 그리고 DLSS3.5는 각 버전별로 특징적인 기술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 현재 엔비디아 RTX 그래픽 카드 버전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 옵티컬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프레임 제너레이션 혹은 프레임 생성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지포스 RTX 40 시리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 기능들은 기존 지포스 RTX 20 시리즈나 30 시리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DLSS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임마다 옵션에 표기되는 위치가 다르긴 한데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는 디스플레이 항목 하단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안티에일리어싱 항목에서 DLAA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LAA는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동일한 해상도를 기반으로 프레임 확보보다는 이미지 퀄리티에 중점을 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굳이 DLSS와 같은 업스케일링 기술을 쓰지 않고 최대한 이미지 품질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DLAA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DLAA는 DLSS와 같은 저해상도 기반의 업스케일링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프레임 보완 측면의 효과는 없습니다. 단 RTX 40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고 게임이 만약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능도 지원을 한다면 DLAA를 쓰시면서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능도 사용할 경우 이미지 퀄리티를 최대화하면서 프레임 확보도 가능하니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QHD 해상도 혹은 4K 해상도와 같은 고해상도 게이밍 환경을 갖춘 사용자라면 DLSS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쾌적한 게임 환경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옵션 하단을 보면 업스케일링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DLSS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업스케일링 품질 항목을 설정해주면 되는데 어떤 프리셋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프레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품질 프리셋이 가장 퀄리티가 좋고요. 초고성능으로 올라갈수록 업스케일링에 사용되는 이미지 해상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업스케일링 품질이 상당히 좋아져서 요즘은 이 프리셋 간 품질 차이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옵션 항목에서 아래 부분을 보면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흔히 프레임 생성이라고도 부르는 기능인데 이 옵션은 지포스 RTX 40 시리즈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티컬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 흔히 프레임 제너레이션 혹은 프레임 생성이라고 부르는 이 기능은 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임 이미지 사이에 AI가 새로운 프레임 이미지를 생성해서 실제 출력되는 프레임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뜻합니다. 자, 인게임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프레임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포스 RTX 40 시리즈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슈퍼 레졸루션과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프레임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DLSS 관련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 늘상 달리는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DLSS 쓰면은 이미지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못 쓴다. DLSS 왜 쓰냐?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뭐 내기 비슷한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1번 그리고 4번까지 이미지를 순서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중에 몇 번이 DLSS 미적용인지 그리고 몇 번이 DLSS 품질 혹은 뭐 성능 혹은 초고성능인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 업로드하고 한 3일 정도 후에 정답 공개하고 정답 맞춘 분 중 5분 추첨해가지고요.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댓글에 1번은 품질, 2번은 미적용, 3번은 초고성능, 뭐 4번은 성능
성능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비싸게 돈 주고 구입한 그래픽카드인 만큼 만약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RTX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주로 사용하는 게임이 DLSS를 지원하고 있다면 꼭 DLSS 옵션 활성화하셔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의 플레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전작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게임의 스케일도 더 커졌고 취향이 맞는다면 아주 뭐 만족할 만한 게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DLSS 3.5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영상 준비 중이거든요. 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What happened? Can you see? It's just us now. Hey! Calm down and fight fair! Lancers! Take the center! Get ready! Stick to cover! Archers on the ridge!
Shield like that. Better stay.